종교 현지화가 중요한 이유. 아즈텍놈들은 다 처리했고 이제 남미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인신공양 문제를 해결해야겠는데 원주민 여러분 이거 돼지고기라는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어디? 어? 왜 그러세요? 이거 더 가져와. 아니 다 가져와. 반응 좋네. 돼지고기 맛있으니까 앞으로 식인 플러스 인신공양 금지하죠. 흠,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디. 무슨 문제? 인신공양 안 하면 해가 안 뜬다는데 어떡하죠? 털덜. 하, 저 이상한 믿음을 무슨 수로 처리해. 짜잔, 그 문제는 우리 성직자들이 해결해드리죠. 어? 십자군 때도 그렇고 드롤만 거하게 하던 성직자 놈들이 이걸 해결해주겠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가리를 닥치십시오. 자자 원주민 여러분들. 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매일매일 신께 제물로 바쳐지고 계시니 더 이상 인신공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죠? 인신공양을 하지 않고 내일 해가 뜨는지 안 뜨는지 지켜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설득력이 있어. 다음날 두근두근 굿모닝. 인신공양을 하지 않았는데도 해가 떴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신께 제물로 바쳐진다는 게 진짜였구나. 오늘부터 인신공양 안 합니다. 이걸 성직자들이 캐리한다고? 껄껄. 끝. 플러스 빵과 포도주 먹는 중. 성직자님. 왜요? 드시고 계신 게 뭔가요? 아, 이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입니다. 저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 나도 저것을 먹는다면 신의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것 좀 주세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효과는 배가 되겠지. 저 오늘부터 예수 믿을래요. 흐뭇.